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빨리 이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방송 나오겠네. 9시부터 나온다며. 누가요? 염블리. 네? 9시요? TVN. 아, TVN. 지금 중요한 게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58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자, 어떻게 바로 일정 하고 그냥 저 장부터 좀 볼까요? 오늘 이제 증시 일정은 이란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오늘. 네. 그다음에 중국 이제 6.18 쇼핑 데이가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성대하게 좀 치러진다고 하고. 6.18 쇼핑 데이. 네. 네. 그 광군제하고 거의 막상막하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다음 오늘 이게 좀 찾아보니까 FTSE 지수 리밸런싱이 있는데 뭐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일부 기업들이 좀 편입이 된다고 하니까 FTSE 지수 리밸런싱 좀 종가에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 지금 예, 이제 지수가 59분입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가 어쨌든 이제 FOMC 이후로 좀 잘 견뎠는데 오늘 출발은 좋을 것 같고요. 8시 59분인데 지금 현재 3272포인트 플러스 7포인트 정도 지금 오를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네. 어제 코스닥이 그 결국 1000포인트를 넘겼잖아요. 그렇죠. 1000스탑. 네. 1000스탑을 네, 네. 넘었고 오늘도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1007포인트 플러스 3.67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 어제 뭐 그 정프로님이 계속 웃으셨지만 하루 종일 그냥 5G가 올라가더라고요. 5G 뭐 반도체 네. 2차 전지 소재. 어제 장비주들도 좋았죠. 장비. 네,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확실히 빠른 게 어제 코스닥이 올랐잖아요. 성장주들이. 나스닥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한국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또. 네. 네. 이제 장비입니다. 네. 유비관은 안 돼요. 아, 진짜. 잘 나가다가 그러냐. 근데 그, 야, 그런 드립은 어디서. 솔직히 유머는 내가 난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9시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이제 오늘 국내 증시 그 코스피는 이제 거의 법 4.99포인트 네. 0.15% 정도 올라서 3270포인트 시작했고요. 코스닥은 1005포인트 1.89포인트 정도 뭐 양시장 강세로 출발을 잘해줬습니다.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0.2% 한 0.7% 정도 반등해주고 있고 오늘도 역시 뭐 카카오가 정말 강합니다. 2%, 예, 15만 원 넘어갔고요. 2%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 예, 하게 됐고 이제 근데 이번에 그 중복 청약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그 신청을 해야만 중복 청약이 가능한데. 뭐 당장 그 증권 신고서를 내진 않는다고 카카오 측에서 언급을 와. 했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가장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좀 올린 것이 있어서 OLED TV 판매 뭐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가 한 2% 정도 상승했고 현대건설이 한 2% 정도 올랐고요. 금호석유가 최근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 매도 리포트로 좀 빠졌었는데 네.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또 좋은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1.3% 네. 올라갔고 삼성 SDI도 모처럼 한 1.8%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요새 택배 회사들 주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CJ 대한통운이 오늘도 한 1.4%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거는 정유주가 어제 미국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S-OIL이 1.9% 빠졌고 역시 오늘 다 비슷합니다. 그 경기 민감주가 다 안 좋아요. 포스코가 1% 하락.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가 1.4% 정도 빠졌고 현대제철이 1.5%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경기 민감형 섹터들이 거의 미국 코스피 나스닥이다. 예. 거의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이네. 맞아요. 예.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가 거의 그러니까. 뭐 민감주가 거의 없는 나스닥. 것 같아요. 예. 그 외에 이제 한세실업이 한 3.7% 반등했고요. 오늘 OCI가 1.2% 그다음에 동박 이제 2차전지 동박 만드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1.2%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구리 관련주인 풍산은 반대로 1.3% 네. 하나생명이 1% 그래서 역시 오늘 코스피는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가 완전히 좀
그 갈리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도 SM이 정말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데 네. 4% 정도 오늘도 추가 상승 나왔고요. 끝없는 상승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다음에 메디톡스가 어제 휴젤 매출을 처음으로 눌렀다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제 그 국내에서 휴젤 1등이거든요. 메디톡스. 네. 근데 그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도 2% 추가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5G가 좋네요. RFHIC, 네. 서진 시스템 이런 에이스테크 같은 기업들이 다 1% 이상 추가 상승에. 아니 다산 네트워크는 뭐 하는 회사죠? 다산 네트워크는 유선 통신 장비 있어요. 네? 5G라고. 네. 그쪽이 통신 장비인데 유선 쪽이에요, 이게. 고맙습니다. 네? 네. 유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 하나금융 투자에서 아마 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다산 네트워크가.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4% 가까이 올랐네. 예, 그 보고서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지금 통신 장비 쪽은 다 일제히 반등하고 있고 네. 어제랑 비슷해요. IT 장비 소재 이쪽이 좋고 바이오는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ST팜이 2% 정도 하락했고 NG캠 생명과학이 0.5%인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뭐 크게 빠지는 기업은 없어서 네. 되게 분위기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은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3,264. 하락 전환했네. 네, 민감주들이 좀 많이 밀리면서 그러네요. 영향을 일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포인트고 코스닥이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3포인트, 네, 0.3%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은 어제 그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해서 올려줬는데 네. 일단 오늘은 다 팔고 있어요.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정리하고 개인들은 이제 코스피 1000억 코스닥 300억 정도 네.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개인들의 매수가 여전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인터넷 대표주가 뭐 카카오 네이버가 다 동반 상승하면서 강세고 카카오는 진짜 예. 살짝 조정받았구나 예. 그저께 2000원 3%도 올 3% 살짝 빠지고 다시 아, 진짜 예. 그리고 이제 백신 여권 관련주 또 스펙 관련주가 오늘 일단 그 상승률 상위권에 있고요. 시멘트 가격 최근에 좀 올렸잖아요. 그래서 시멘트 주들도 오늘 강합니다. 그리고 광고 관련주 아까 이제 SM이 올라가면서 네. 엔터사들 주가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고요. 웹툰도 좋고 핀테크 그러니까 다 지금 성장 기업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시멘트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성장형에 있는 기업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역시 밀리는 건 철강, 정유, 은행,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생명보험, 해운주 다 조선까지 대부분 이제 경기 민감주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거의 연동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금리가 어제 미국도 30년물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영향으로 국내도 역시 성장주가 시장을 계속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네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네. 네. 좋을만한데. 정프로. 야 어제 오늘 뭐 정프로데이네 정프로데이. 그래서 아. 좀 옷도 좀 블링블링한 거 입었나 봐. 네. 어? 야. 근데 여러분 지금 저 막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네. 저는 좀 권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이제 막 정프로 종목들 막 또 공부해갖고 막 따라오실 분도 계실 텐데 그거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야, 아까 그렇게 써놨더라. 다산 네트워크도 모르면서 5G 투자하는 그 모양이지. 자, 여러분 다산 네트워크가 제 계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답답들 하십니다. 내 다산 아이고 참 그냥 물어봤겠소 내가 나 정프로입니다. 그럼요. 예. 아이고 5G로 내 6개월 고생했어. 참 아이고 답답들 하시네 진짜. 자 그리고요. 네. 네 증권사 보고서 몇 개만 말씀드리면 네. 한국투자증권의 이원식 애널리스트가 전장의 이제 지배자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전장이라는 게 이제 자동차용 관련된 이제 부품 산업을 좀 뜻한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의 영향력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핵심은 이제 앞으로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줬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한다면 그 이제 결국 그 자율주행차 핵심이 그 판단이잖아요. 도대체 네. 내가 저를 인지하고 이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하는 게 바로 AP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AP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CPU 같은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로 퀄컴 같은 데서 많이 만드는 건데 이런 이제 판단을 담당하는 AP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향후 자동차는 기존 차량 각 부분을 따로 제어하는 시스템에서 원래 지금 현재 자동차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각각 그 반도체가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엔진에도 있고 뭐 타이어 이쪽에도 있고 뭐 고르게 분포돼 있는데. 근데 테슬라가 다른 점은 중앙에서 반도체 하나하나가 다 컨트롤을 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중앙 집중형 구조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될수록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동차의 전장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핵심 부품은 기계가 아니라 반도체다. 이렇게 좀 바뀌어 가고 있고요. 뭐 코로나19 텍사스 정전, 르네사스 공장 화재라는 이제 세 가지 악재를 맞으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의 리스크는 한층 더 부각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반도체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공급받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차량용 반도체들과 협업, 나아가 제휴 합병까지 자동차 회사들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어차피 이제 계속 커질 텐데 연평균 한 14% 정도 성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종합한 이제 것으로 이제 전망은 했는데 삼성전자가 아마 인수합병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1월 달에 그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 실장이 네. IR에서 M&A 추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언급을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왜 이 회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AP라든가 또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MCU라는 반도체가 있거든요. 네. 이거 이 기술 역량이 가장 뛰어난 걸로 평가를 받고 있대요, 이 회사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만의 인포테인먼트 그 사업부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회사를 좀 만약에 NXP를 인수하게 되면 자동차 이제 전장 부품 회사로 또 발돋움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런 M&A 이슈가 과연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참고로 삼성전자의 순현금이 104조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돈은 충분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그 결정만 내리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아유, 너무 많다. 104조 원. 104조 갖고 있대. 빨리 투자를 하든지 배당을 네. 해야지 뭐 네. 이렇게 많이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 그 다 이자 1% 아니야. 네. 사실 삼성전자 주가에도 M&A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는. 너무 많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애널리스트가 항공업종 그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제 고민이라고 적어줬는데 그 2019년도를 이제 어차피 2020년은 최악이니까 네. 2019년도 회복하는 거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 항공 여행 수요가 2023년에는 아마 2019년보다 더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국내 항공사가 이제 대형 항공사 FSC라고 하는데 두 개가 있고요. 저가 항공사 그 LCC라 그러죠. 네. 그게 9개 정도 있는데 항공기 대수가 2019년도에 413대까지 증가를 했대요. 어디가요? 그 2019년 전체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 전체? 계속 늘어난 거죠. 413대까지 총. 근데 지난해 25대가 줄어들었고 이제 올해도 20대가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전에도 항공 업종들이 안 좋았던 이유가 너무 공급이 많았어요, 사실은. 비행기가 많아 가지고. 그리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감소를 하면서 여행도 못 가다 보니까 이제 운임이 높아지는 네.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공화물은 되게 좋습니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대부분 이제 물량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2분기 실적도 항공화물을 보유한 기업들은 네.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팬데믹 전에도 항공사는 되게 어려웠고 적자였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플라이 강원 에어로케이 에어 프레미아 이런 회사가 좀 있었나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 뭐예요? 신규로 이게 또 저가 항공사 예, 몰라요? 네. 플라이 강원? 예, 네. 세 개가 있어요. 신규로 허가를 받았어요. 너무 많아. 너무 강원이랑 또 뭐예요? 그 에어로케이 에어로케이? 아 에어로케이 에어 프레미아 이 세 개가 예, 신규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항을 못했죠. 아, 네, 그 전에 네, 상황을 받은. 이 업체들이 계속 진입을 하니까 성장 산업도 아닌데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출혈 경력 때문에. 참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벌면 항공사를 갖고 싶어해. 그러니까 항공사. 돈을 벌면은 네. 대부분 항공사 사고 싶어하고 그다음 골프장을 사고 골프장. 싶어. 아. 네? 그다음에 저축은 해. 아, 근데 저축은행. 건설사들 다 저축은행. 아, 저축은행. 그러면서 명분이 있다. 뭐라는 줄 알아? 저축은행을 사면 돈의 흐름이 보이고 골프장을 사라면 사람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고 다 말해. 아니 대부분 그래. 뭐 그럴 듯하네. 근데 그럴 듯하네요. 아 근데 골프장은 잘 됐잖아요 이번 코로나 아니 때. 이번에 잘 된 거지. 아, 골프장도 옛날, 네. 옛날에 고생... 이번에 잘 된 거지. 아 그래요. 그냥 폼은 좀 나긴 나는데 돈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지. 네. 지금 잘 된 거지 뭐 옛날에. 아니 그 HDC도 사실 현대산업개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려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잡았잖아요. 아니 저 충북에 가면 무슨 골프장 좋은 거 있거든. 네. 근데 이제 그 골프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거야. 이제 연말 되면 네. 재벌 회장님들 이렇게 막년회 같은 거 자기네들끼리 하잖아. 네. 그 회장이 이제 딱 들어갔는데 빈자리에 앉으니까 옆에 회장이 김 회장 절로 갔어. 뭐 골프장도 없는 게 뭔 회장이고 딱 그렇게 얘기한 거야. 빡쳐가지고 야 때려줘 그래가지고 와. 그러면서 그 그룹이 그래요? 와장창 하고 그랬어. 아 와장창 나서 그래서? 그럼 골프장도 와. 없는 게 뭔 회장이고 딱 그 말 한마디에. 아 그래. 재벌. 자, 아, 이제 그런 코너 하나 만들까? 아, 그런 비사들. 그런 비사들. 아, 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 아는 분들이 또 어? 종종 계시더라고요. 알지. 네. 그 알모 저기 골프장이야. 네. 아실걸? 그런 거. 네. 한번 우리가 또 재미도 또 있으셔야 되니까 우리 네, 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네. 그런 거 한번 또 기획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 계속 야, 저기 정인남 씨 저 딱 써 있잖아. 네. 뭐요? 저 있잖아 정인남님 저. 아 그걸 그렇게 또 특정하시면 어떡합니까? 야, 아, 예. 정확하게 맞추시는데. 와. 자. 네. 더 이제 말씀드리면 네. 그 이제 그리고 항공사들은 이제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은 지금 굉장히 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추가 차익과 자본 확충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주주 가치 희석이 좀 될 수 있다는 건 조금 투자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도 지금 1980년대부터 항공사 파산과 M&A를 경험을 해가지고. 네. 2000년대 들어와서도 7개 이상의 대규모 인수합병으로 해내가지고 현재 빅4 체제가 형성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이런 이제 그 기업들이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 여기에 델타까지 4개 회사가 이제 거의 과점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 과점을 하면 좋은 게 자기네가 부족한 노선을 확보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델타 항공이 그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스 인수할 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가 됐는데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스의 암스테르담과 일본 거점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노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제 인수하면 뭐가 좋냐면 아시아항공은 네? 대한항공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장거리 노선이 되게 강한데 네. 이 단거리 노선이 좀 약하대요. 대한항공이? 네, 대한항공이 아. 조금 아시아항공과 근데 아시아항공은 중국 노선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중국.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좀 발휘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모두 매출의 20% 이상이 화물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물 쪽에서도 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지금 그 우리 한국에 보면 또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세올 그 3사도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 결국에 코로나19 이후로는 항공기 수도 줄고 항공사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 전반적으로는 경쟁 강도는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거 그 점은 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자본 확충 이슈만 좀 잘 넘기면 네. 항공업종은 뭐 내년에는 굉장히 좀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 이렇게 페인트 싹 벗기고 다시 칠하는 거예요? 대한항공? 그러겠죠. 아. 만약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네네네네. 근데 하나로 통합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그 통합하는데 한 3, 4년 걸린대요. 아, 뭐 당장 되는 건 아니고 3년에 4년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로고 같은 거? 네, 뭐 인수 통합하는데 시간이 좀 상당 기간 걸린다고 합니다. 통합 굳이 해야 되나? 그냥 양사 체제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아, 오히려? 네. 나중에 또 어떻게 될 줄 아나? 그리고 그것도 아직 기업 결합 심사가 통과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네네네. 네. 그래서 아직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매파여도 괜찮다 이제 다음 주 전망이고요. 코스피가 3,200에서 3,300선 정도
팽부할 걸로 봤고 이번 FMC 결과로 지수 상승 흐름이 꺾일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13년도에 그 테이퍼 발작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파웰 연준 의장은 좀 노련하게 시장의 우려를 달래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고 있다. 잘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시장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봤고 다만 스타일 측면에서는 지금 최근에 성장주가 강하지만 여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히려 경기 소비재 쪽으로 좀 방향을 좀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차피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 또 경기 민감주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놓고 보자 이렇게 적어주셨고 네. 또 특히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도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 지금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이 이제 24.5%거든요. 전 세계 벌써요? 평균을 넘어섰대요. 오. 벌써 이제 전 세계 아니, 평균을 나한테도 많이 오더라고. 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노쇼 그. 아, 백신이요? 근데 다음 달부터 이제 50대 이제 접종 시작되고요. 다음 달부터. 그 다음에 8월에는 40대부터 그러니까. 밑으로. 파이자 것도 온다던데. 파이자요? 우리 골라봐야 되시는 거예요? 파이자. 아, 이왕이면? 파이자 10만 도주 선적했대잖아. 또 안 와, 뭐. 파이자. 근데 왜 화이자냐면 화이자가 부작용이 제일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약간 화이자, 모더나. 예. 네. 아 선호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1등 화이자, 2등 모더나. 3위가 아재. 3등 얀센. 아 3위 얀센. 아재가 4위. 아재가 아주 4위지. 아재가 가장. 자, 그거 몰라? 아 그래요? 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신호패 아 중국 거.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코스피 2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이제 4주 전 대비해서 2.7% 상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 자본재, 운송, 화학, 반도체가 일단 이익 상향에 기여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반도체도 메모리 시장 성장 영향으로 일단 이익이 레벨업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최유준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인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 3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다 네. 이런 좀 자료인데 지금 1, 2위야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3위 경쟁이 굉장히 유난히 치열한데 시총 1위하고 1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뭐 거의 20년 동안 지금 자리를 내준 적이 없고요. 2000년에 그 한국전력 제치고 일단 1위에 올라선 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은 없고요. 2등이 좀 여러 번 바뀌었죠. 2등은 보통 4, 5년 정도 지위를 유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2등의 특징이 뭐냐면 국내 1등 산업의 2인자인 경우가 좀 많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음이 하이닉스잖아요. 반도체에서. 네. 그리고 아니면 2등 산업의 1인자. 과거에 보면 뭐 포스코 같은 게 한번 2등 한 적도 있었고. 네. 그래서 1등보다 좀 변동 주기는 좀 짧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3등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지금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고 산업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3위는 유지 기간이 1, 2년밖에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주 바뀌는데 특히 1, 2위 경쟁에서 밀린 종목이 내려오거나 그 현재보다는 미래의 패러다임 변화가 반영된 종목들이 3위에 올라선다. 대표적으로 그때 2018년도에 셀트리온이 이제 3위 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고요. 그 후로 이제 그 3위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한데 지금 일단 현대차, LG화학 등 전통 산업 강자들이 미래 산업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면서 그 대열에 한번 좀 참여를 했었고 그 뒤로 성장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카카오가 또 차례로 3등에 또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결국 이제 미래를 보는 기업들이 3위를 좀 차지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작년 8월에 한번 기억을 하시면 8월부터 이제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로 한 3개월 조정을 받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성장주가 1차 랠리를 마치고 새로운 경쟁자의 주도주 자리를 놓고 BBIG가 서로 경쟁을 했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때 승자는 전기차였습니다. 배터리. 네네네. 배터리가 그때는 승자가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당시에 또 배터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친환경 정책. 네. 그린 뉴딜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함께 3000포인트를 넘겼는데 지금 정프로는 그 염 부장님 얘기가 안 들어와 지금. 왜요? 표정 보니까 아니 지금 카카오 얘기 듣고 아, 있는데 5G 때문에 계속 자기 5G만 보고 있어. 아니 카카오가 지금 5% 가까이 올랐어요. 네. 이 큰 주식이. 에? 뉘앙스가 묘하다. 약간 자랑으로 들린다. 아니야. 야 자랑으로 들려. 카카오는 아닌데. 야
이 큰 주식이 이러면서. 이 큰 주식이 5%가 통상 오네. 없을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너무 달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카카오 대단한데요. 네. 저는 2008년인가 2009년 그때쯤 이제 막 스마트폰 막 이제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막 이톡 저톡 막 나올 때 그때 카카오톡이 딱 나왔던 게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저는 왓츠앱인가 그걸 썼을 건데 누가 카카오 쓴다는데 야 뭐야 카카오게 무슨 과자도 아니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도 썼는데 그렇게 하나둘 늘어나갔던 그때는 정말 작은 회사였는데 맞아요. 와, 시총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흐뭇해? 네. 아니 저는 뭐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좀 많아져야 된다. 네. 새로이 올라와서 정말 시총 막 1, 2위 이렇게 다툰 회사들이 많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해 주시죠. 결론은 안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 뉘앙스가 갖고 있는 것 같아. 아 가지고 계시네. 네. 아, 저는 진짜 종목이 많아요. 혹시 둘 다 갖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아예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코스피가 이제 연초 이후로 박스권 지나면서 이제 그 사실 올해 2월부터 시장의 성격이 이제 꿈보다 숫자로 갔잖아요. 그래서 은행 같은 민감주가 강하고 성장주가 많이 무너져 버렸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성장주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카카오가 이제 선두로 서면서 인터넷 플랫폼이 이제 독보적인 3위까지 올라섰는데 어쨌든 3위 경쟁은 계속 펼쳐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나 네이버를 또 추격할 대상으로는 전기차를 집어줬습니다.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완화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전기차 판매가 더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차는 뭐 배터리도 되고 현대차도 될 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그 인터넷과 좀 3위 경쟁 펼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총의 변화는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산업들이 3위 하는지가 1, 2등은 어쨌든 거의 고정이니까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보고서는 아닌데 뉴스만 몇 개 말씀을 해드리면 그 네. 인텔의 그 겔싱어 인텔 그 최고 경영자가 네. CNBC가 주최한 이제 컨퍼런스에서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긴 했는데 반도체 호황 10년은 간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버렸어요. 했고 네. 그래서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어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아우디가 2026년 이후에 내연기관차 신규 모델 출시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예. 네, 이제 26년부터는 이제 전기차만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네. 내연기관차 단종을 좀 선택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GM도 뭐 어제 기사가 나왔었지만 전기차 투자비를 30% 이상 증액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LG화학이 좀 올라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나 아이오닉 5, 소울 니로 같은 그 전기차가 유럽에서 어제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126% 증가해서 8,746대를 팔았다고 하고요. 특히 아이오닉5가 지난 2월 25일 날 유럽에서 3,000대 한정으로 이제 진행한 사전 계약에서 완판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럽에서. 예. 그리고 혼다는 수소차 생산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혼다는 이제 수소차 포기. 중단을 많이 해. 일본은 뭐 대부분 중단이야. 포기 수소차. 네? 그럼 이제 현대하고 도요타밖에 없어요. 아니, 뉴스가 정전, 지진, 중단, 오염수 방출. 와, 그러네요. 일본 진짜 안 되네. 이거 수소를 중단해. 수소차를 중단한대요. 생산하는 걸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기업들 투자를 늘리면 투자세액 공제 25% 해준다고 또 미국 상원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면?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기업들이 투자하면? 예를 들면 공장을 지면 25% 세금 세액 공제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미국 상원에서 아마 그 법안을 발의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뉴스와 네. 네. 각 증권사 리포트까지 우리 염승 원장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아까 그 시총 3위 얘기한 대로 진짜 카카오와 삼성 SDI의 날이네요. 둘의 인터넷 플랫폼이 가고 근데 배터리가 가네요. 그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하닉스죠. 네. 네. 3위가 카카오고 4위가 네이버잖아. 네이버. 전 세계에서 네.
인터넷 혹은 이런 뭐 카카오 이런 회사가 시총 3, 4위 하는 회사 나라가 미국을 제외하면은 미국 없을 제외하고는 없죠.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없거든. 다 독일이 아마 그나마 좀 특이하죠. 네? 독일이 좀 특이한 게 독일의 그 샵인가 샵 이름이 뭐죠? SAP 네. 우리가 광고하잖아요. 거기가 1등 아닌가요? 제가 네. 그쪽 네. 그건 이게 그건 이제 솔루션 회사잖아요. 네. 뭐. 근데 그거 빼고는 사실 독일도 네. 다 경기 민감주라. 그렇지. 네.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나라 같아요. 진짜 이게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네. 10년 전으로 생각하면 이게 진짜. 이런 와. 기업이 없었죠 사실. 아 진짜 3위 카카오, 4위 네이버라는 게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 이게. 그죠? 네. 근데 해외 진출 이런 게 없었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 네, 한국에서만 맞습니다. 카톡하고 한국에서만 저거 하면은 그죠? 야 그래서 해외에서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PR이 높아지는 게 사실은 뭐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네. 시총 1위부터 뭐 4위까지 보면 다 성장주고 그 밑에 또 삼성바이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뭐 헬스케어 고령화 수혜주고 6위가 현대차 그러니까. 이쪽도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잖아. 그 다음에 7위가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예. 그 밑에 뭐 셀트리온이나 뭐 기아나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이제 포진해 있는데 네.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거의 중국 성장 1위가 저거잖아. 바이주. 아 귀주 못해줘요. 귀주 못해주죠. 중국 1위가 중국 시가총액 1위가 귀주 네. 못해줘요. 빨 백주. 네. 영국은 뭐지? 영국은 뭐? 영국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중국은 뭐 근데 뭐 알리바바 이런 애들을 이제 실질적인 1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총 면에서는 네. 어쨌든 알리바바가 미국에 된 거 한편 거기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요, 기준 못해주고 1위. 그래도 기준 네. 못해줘요? 네. 중국은 그리고 이제 그 공산당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은행들 시총이 되게 커요. 아, 네. 은행들. 국유 은행들이 시총이 더 크면 뭐 평안보험 같은 막 이런 회사들이 되게 크더라고. 아, 평안.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 그 뭐 어디 어째 아까 SAP도 좀 큰 회사입니다만 또 핀다라고 있어요. 핀다. 핀다. 네, 핀다라고 그 1분이면 37개의 금융사들 중에 가장 낮은 이율의 대출 상품을 조회해주는 서비스인데 흩어진 대출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그 상황 관리 용이한 어플리케이션 핀다. 아, 이제 금융 대출도 아주 현명하게 앱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아 근데 이름이 네. 발음을 그냥 핀다라고 해야 되겠어. 핀다. 휜다 그러니까 허리 휜다. 허리 휜다. 핀다 아니고요. 대출이 허리 핀다 이게 자꾸 연상이 돼. 애플아 근데 제가 그렇게 네. 발음했는데 네. 핀다입니다. 여러분 어깨 펴세요. 어깨 핀다. 핀다. 네. 여러분 인생도 활짝 피고요. 네. 핀다입니다. 핀다. 핀다 앱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 하나만 더. 아, 뭐 갑자기 또. 아, 그게 아니고 광고하고 나니까. 그 네. 아까 SM이 올라가긴 했는데 네. 저번에 이제 제가 그 얘기해드렸잖아요. DOU라고. DOU. 1대1 채팅하는 거. 아, 네네네. 아, 그걸 DOU. 네, 그 이제 아티스트랑 네. 예를 들면 BTS 오빠랑 이제 팬하고 서로 이제 1대1 채팅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1대1로 채팅하는 건 아니래요. 아니고. 그 여기 가입한 사람들이 한 달에 네, 4,500원을 내고 결제를 해서 들어가죠. 그럼 단독 채팅방이 떠요. 그러니까 거기 뭐 예를 들면 SM이니까 NCT라고 할 거예요. NCT 오빠들이 있고 내가 채팅을 하면 읽음 표시가 된대요. 만약에 읽으면. 근데 그 모든 메시지를 한 번에 볼 수가 있나 봐요. 아티스트들이 전체 다. 일괄적으로 아티스트들이 보겠습니까? 아니 근데 뭐 그건 모르겠고. 근데 그거를 보고 네. 그 문구를 정하나 봐요. 정해서 네. 일괄적으로 다 싸주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것들도 소통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프로도 뭐 하나 만들어. 팬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요? 주린이 대표 그래갖고. 아예 가입 안 하겠구나. 아 저는 그럼 저 디어유 말고 올라유로 하나 만들게요. 올라요. 예, 올라유 해갖고. 올라가 또 스페인어로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죠. 네, 전 글로벌로 갑니다. 네. 네. 거기 가면 뭐가 있나요, 근데? 아, 그럼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정프로 읽어. 아, 읽어요? 다 읽어줘요, 이게? 읽고. 종목 추천해드리고. 종목 추천. 네. 뭐 그런 거 하면 올라요, 한번 제가. 그것만 피하고 사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장이 어쨌든. 그 코스닥도 1,010이네. 네, 엄청 좋네요. 그리고 코스피 3,272 네. 사상 최고가고 코스닥은 어쨌든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
기분상 사상 최고가고. 네. 기분상. 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훈훈해지는구나. 네. 확실히. 거기다 정프로가 징징대지 않은 것만. 네. 야, 진짜. 아이고. 뭐하러 그렇게 징징댔나 싶어요. 아, 지금 생각하니까. 금요일 3시 반까지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데. 아, 이거 뭐 네. 이렇게 어차피 갈 건데. 네. 이거 뭐 알고 있었는데 사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염승환 부장님 여기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저는 월요일날 휴가라서 월요일은. 아, 그만 좀 쉬어요 이제 부장님도. 아니 뭐 제가 얼마나 쉬었다고 보면 얼마나 쉬었다고 얼마나 쉬었다고 지난번 금요일날은 뭔 일 있었던 아, 거고 그런가? 네. 아, 네? 여름휴가를 좀 일찍 가서 아 그렇습니까? 아, 어디로 가요? 저녁에 가요. 어디로? 아, 제주도로요. 아 제주도? 그래요? 네, 제주도. 아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염부장 제주도로 간다니까 아니, 얘기... 저 제주도 맛집 쫙 한번 써주십시오. 공항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에 프랭카드 걸리는 거 아니야? 염불리 입도를 환영합니다. 자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